단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섬기는 최창섭 목사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심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제의하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금식기도 대신에 감사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모두는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종류의 과일을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해놓고 뜻깊은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한 과일만 장식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며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기는 과일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각 사람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또한 각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낙심과 좌절 절망 중에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섬기는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 불황 중에도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것 등 감사할 것을 표현하지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계속되는 불경기의 어려움조차도 감사한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록 지금의 삶의 상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지라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체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